폭격을 맞아 건물의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엔 잔해가 가득하고 군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지역을 또다시 표적 공습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중엔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이끄는 고위급 지휘관 이브라임 쿠바이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도 로켓 발사대와 무기고 등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하루 동안 탄약 2,000발을 동원해 1,500개 목표물을 공습했으며 현재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레바논 전역을 650차례 공습하며 헤즈볼라를 겨냥한 해당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이름 붙인 이스라엘 군이 이틀째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24일 100개 넘는 발사체가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신형 로켓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의 폭발물 공장 등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북쪽의 화살 작전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최소 558명이 숨지고 1,800명 가까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향해 카데르 1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과 연이은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공망에 막혔지만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테라비브를 공격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즈볼라는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도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등 사실상 레바논 전역을 사흘째 공습 중인 이스라엘 군은 이번엔 헤즈볼라의 로켓 부대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수뇌부 8명 중 6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564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피란길에 오른 레바논 주민은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Lebanon is at the brink. The people of Lebanon,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people of the world cannot afford Lebanon to become another Gaza.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의 최대 도시를 직접 공격하는 등 전면전 위기가 커지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던 네타냐후 총리는 출국을 하루 늦췄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레바논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 지역 부대를 방문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전방위 레바논 맹폭에 이어 지상군 투입, 즉 레바논 침공을 시사한 거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레바논 접경지대에 배치될 예비군 2개 여단을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년째 공석일 정도로 정치 불안이 극심하고 정부군 전력은 5만 병력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헤즈볼라에 못 미치는 안보 상황이 이스라엘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급해진 미국 등 서방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임시 휴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21일간 일단 전투를 멈추고 그동안 정식 휴전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은 오늘도 75곳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다며 공습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헤즈볼라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인 이슬람 저항군은 이스라엘 남단 항구 도시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강대강 전략을 고수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방의 3주 휴전 제안에 이스라엘이 곧 합의할 거란 일부 외신 보도를 총리실이 나서 일축한 겁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강도를 낮추라고 군에 명령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총리는 군에 전력을 다해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srael has yet to respond to this particular American-French proposal. The Prime Minister's directed the IDF to continue fighting with full force. 실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다이에 지역 표적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엔 헤즈볼라의 무인기, 즉 드론 공격을 이끄는 지휘관 후세인 사르르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접경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북부사령관 산하 7기갑 여단이 레바논 내에서 기동하는 경우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훈련은 레바논 국경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를 놓고 작전, 군수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군 참모총장이 레바논 지상작전 돌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실제 지상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로켓을 일제 사격해 이스라엘의 라파엘 방위산업단지를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